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영상 찍으러 나왔는데요. 날씨가 계속 안 좋았어요. 황사도 있었고, 그리고 낮에는 좀 맑았다가 다시 밤 되면 비하고 구름이랑 굉장히 시야도 안 좋고, 어제 그제 바람이랑 비가 좀 내렸어요. 어제도 모처럼 히말라야가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아침 새벽부터 날씨를 보니까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일단 시내로 나가는 중이고, 지금 시간은 여기 현지 시간으로 5시 50분, 6시가 안 됐어요. 일단 모처럼 날씨가 맑아졌으니까 히말라야가 보일 것 같아서 지금 나가르 곳에 가려고 해요. 길은 올라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늘 가던 길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모처럼 날씨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카메라를 들고 나와도 이게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껴서 화질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길 잘못 들어가서 돌아왔던 영상 중에도 있는데, 그때는 날씨가 좀 맑아서 그 정도 깨끗하게 나왔었고, 오늘도 구름 한 점 없어요. 구름 한 점은 없는데, 일단 좀 시내를 벗어나야 이게 좀 깨끗한 조결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비가 온 흔적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는. 살짝 다시 휠드를 내렸고요. 이게 추워서 목플러 이걸 좀 했더니 그렇다고 습기가 올라와서 지금 입주에 있는 걸 좀 내렸어요. 다시 오늘은 시내 쪽으로 한번 좀 가보려고 해요. 시내를 통해서. 문제는 스키 차는 것 때문에 좀 힘드네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밤에 바람이 좀 세게 불어서 또 강풍도 불고 해서 구름이 좀 끼거나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새벽에 하늘 보니까 오늘 나가면 구름 한 점 없어서 깨끗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좀 벼르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갔다 오자. 그래야 차도 안 막히고, 이게 안에 하나 또 좀 껴입고 나왔어요.
다니는 동생이 전화가 왔는데 히말라야 보여요 라고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고 나오진 않았고, 이제 들어오는 길에 보니까 시내 중심가에서도 보일 정도로 하늘이 좀 열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가면 사람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새벽같이 나왔습니다. 네팔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경이 되게 허술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넘어오는 지역이 굉장히 위험해요. 예전부터도 지금 인도에서 관광 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 지금 카트만두 수도권에 있는 지역이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말 이제 밖에서 음식 먹는 것도 이제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휴교령이 내려지고 더 안 좋아지면 락다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락다운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지역 간 이동이 금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어딜 갈 수가 없어요. 또 카트만두 시내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고, 자수관이 터졌나? 자꾸 물이 많이 새네요. 여기가 소르고떼고요. 이게 물난리가 났네 갑자기. 무슨 일이지? 뭐 공사했나봐요 하수도. 그렇게 되면 예전처럼 길게는 락다운 하지 못하겠지만 지역 간 이동이 안 되면 또 어디 못 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팔 자체가. 걱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오른쪽 안쪽이 터널이에요. 보통 이 시간대에 이렇게 차가 없는 이유는 아침 일찍이니까. 출근 시간 오면 여기 지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여기가 시내 중심과 예전에도 뭐 영상을 담긴 했었지만 이렇게 차가 없는 시간대에 영상은 없을 거예요. 오늘은 얼마나 선명하냐면 보통 안 보이던 저 가까운 산도 멀리 있는 산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 정도로 되게 클린합니다. 날씨가 낮에는 되게 뜨겁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갔다가 와야 돼요. 너무 덥습니다. 낮에는 뭐 습도가 높아서 덥은 게 아니라 뜨겁습니다. 그냥 뜨거워서 한국의 더위하고는 좀 다른 정도.
4월이 되면 네팔에 피는 꽃이 있어요. 요 나무의 보라색 요 꽃이 피거든요. 이게 쭉 이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삥 둘러가면 다 피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꽃 색깔이 보라색이라서 이쁩니다. 이런 모습 담기는 쉽지 않아요. 아침 일찍 나오지 않는 이상. 굳이 이렇게 바짝 붙어서 와서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길에 정면에 보이는 저 끝에 있는 건물이 정부 청사입니다. 네팔 주요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모인 곳이죠. 아침부터 속도 위반 단속은 안 하겠지? 속도 위반은 안 해도 라이센스 체크는 하니까. 네팔 시내에서 이렇게 달릴 수 있다는 것도 참 좋기는 하고 오랜만이기도 하네요. 이 앞에 있는 차를 제가 한번 운전을 해봤는데요. 저 포드에서 나오는 저 차를 운전해봤는데 그 라인을 밟고 다니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시야가 굉장히 안 좋아요. 차값은 되게 비싼데 이게 시야가 안 좋으니까 이게 이렇게 얼굴 내민다고 차선을 이렇게 하나 살짝 걸치고 이렇게 넘어가서 보게 돼요.
차가 왔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섰어요. 아이. 아, 아침에 이렇게 햇빛 뜨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이쪽을 안 봐. 보통 길 건너면 그쪽 가까운 도로를 오는 쪽을 보잖아요. 이 사람들 멀리 봐요. 그리고 안 봐요 이쪽을. 그렇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안 보는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가 이제 공항 주변이에요. 공항 주변이기도 한데 복덕불 가는 길하고 지방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길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링로드의 끝자락? 끝자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차량 통행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6시인데도 이 정도 다닐 정도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근 시간, 시간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얼른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여기에요. 이렇게 버스가 쫙 서 있죠. 화물차, 집차. 그러니까 큰 차가 못 가는 부분은 지프의 쉐어에서 짐을 싣고 가기 때문에 아디다스. 아디다스에서도 차 만듭니다. 나이키에서도 만들고요. 아, 사람 많죠? 자, 이제 짐 가방 하나씩 들고 있는 거 보시면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 일 마치고